안녕하세요, 오야입니다. 야경이 이쁜 이곳은 항동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깐마니 야시경입니다. 분수도 있어서 저 노을 넘어가는 저 모습과 정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문을 닫은 곳이 많은 시장이긴 하지만 거의 1년 365일 오픈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따로 연계해서 갈 만한 곳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러서 야경도 보시고 저기에 파는 물중, 찜중이라고 하는 음식과 함께 맥주나 술 한잔 곁들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일단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현지인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연못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으로 해가지고 식당들도 쭉 있어가지고 좀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깐마니 마켓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지금 코로나로 40% 정도는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좋아지고 나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좀 더 많은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 이날은 저녁에 늦게 조금 비가 왔었는데 저 위에 시멘트 지붕에 비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술 만나는 소리죠. 저 위에 타삭타삭 떨어지는 빗소리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저기 가게에서 뭐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간 곳은 유료나 창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 180바트 회사라고 있습니다. 신 같은 경우는 세종의 200바트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에도 작은 거 한 병에 소다 두 개 그리고 얼음 한 통을 가지고 200바트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지는 제가 이제 물어보지 못했고 방문하시면은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잔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날 가게 이름도 없는 그리고 구글 지도에 검색하면은 파카파오 무산 맛집이라고 이렇게 어느 한국분이 등록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고 이번에 누나와 같이 방문해서 원래 저기 가게 안에서 이제 먹으면서 찍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손님들이 너무 들이닥쳐가지고 포장을 해서 집에서 먹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파카파오 무산 만드는 조리 과정이고 조리하는 저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크게 들어가는 뭐 재료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도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이거는 속담, 땀타이 만드는
ตำกระท้อนเท่าไหร่ป่ะตำกระท้อน40จ้าวุ่นวายนะทางโน้นอ่ะใส่ก็โป้อ๋อไม่ใส่ใส่ปุ้มใส่ไหมอ๋อไม่ใส่ไม่ใส่ไม่อร่อยไม่รู้ไหนแล้วก็ทำไอ้ผัดหน่อใช่ไหมใช่ผัดหน่อแล้วก็ตำกระท้อนได้ไหมใช่กระท้อนไม่ให้ปอกกระท้อนไม่ให้โอเคแล้วก็ทำ이곳은 치앙마이 기차역입니다. 치앙마이 기차역이고 저희 친누나가 휴가 기간에 일주일 동안 여기 치앙마이에서 이제 머물고 오늘 이제 6시에 기차로 방콕으로 이제 갑니다. 슬리핑 기차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남방 갔을 때 탔던 그 기차보다 신식 기차입니다. 신식 기차. 이 차량에 보면은 저렇게 모니터로 해가지고 열차 번호랑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11번 칸이고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갈수록 이제 번호가 낮아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찾아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저기 보이는 거랑은 안 맞습니다. 이거 말고 저 화면에 있는 거를 보고 찾아가시면 되고 구형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 화면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매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기차역이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승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매장도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시면은 물건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기차역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세븐일레븐도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 금방금방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기 앞에 있는 저 초상화는 남아오세요. 졸라로 번들 현장에 이렇게 대형 팬이 돌아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여기는 덥진 않습니다. 여기 팬 밑에 있으면은 시원하고 괜찮습니다. 저 슬리핑 기차는 대략 한 12시간 정도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식당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치앙마이 기차요 여기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또 식당들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체온 체크를 하는 게 있고요. 치앙마이 레일 스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탑도 있고 이렇게 기차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차역 여기 밖으로 오시면 이렇게 또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끔 뭐 쌀국수집이나 이런 이제 음식들 그다음에 커피 이런 거 판매하는 식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치앙마이 여기 기차역은 제가 처음 와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